이상적인 투구를 잘하고 있어요. 예. 장석창 팀의 6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자, 신혜진 선수 6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자, 지금은 좀 얇은 듯 했는데요. 스피러 현상에 의해서 지금도 그리고 또 주행 곡선이 너무 또 오른쪽으로 나갔었어요. 네, 바깥으로 빠져나갔다가 13포께서 얇게 입사가 되죠. 얇죠. 네. 얇게 입사가 되면서 결국은 회전에 의한 피넥션에 의해서 네, 스트라이크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뭐예요? 자, 홍성호 네. 선수 좀 두껍다 싶었는데 네. 4번, 10번 스플릿이 네. 나고 말았습니다. 네, 상당히 안타깝네요. 네, 지금 경기 운영 또 중반에서 잘 하다가 네. 지금 같은 경우에 홍성호 선수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른쪽 팔꿈치가 약간 오른쪽으로 들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그것 때문에 스파트 미스가 약간 왼쪽으로 나고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스윙 연습을 하실 때에는 팔꿈치가 일자로 올라올 수 있도록 스윙을 하고 손목만 터닝이 된다 그러면은 아주 정확한 볼러가 되겠습니다. 네. 네. 4번 핀만 커버가 됐습니다. 자, 홍성호 선수가 가장 먼저 스트라이크를 했기 때문에 네. 내심 좀 더블을 기록을 예상했었는데 네네. 아쉽게 오픈이 됐군요. 그렇습니다. 자, 그것만 좀 이어져 갔더라면 예, 경기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됐는데요. 네. 좀 분위기가 많이 틀려지겠죠. 네. 자, 이문기 팀 현재 6프레임까지 94점을 기록하고 있고요. 자, 이문기 선수 7프레임. 스트라이크 네, 나왔습니다. 스트라이크 좋습니다. 네. 지금 같은 경우는 작전상으로 한 것 같아요. 원래 저희가 브레이크 포인트를 딱 맞춰서 13포켓에서 임팩트가 정확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이문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오버롤 훅을 만들면서 지금 13포켓에 입사를 함으로써 그것은 어떤 효과를 갖고 오냐면 10번 핀이 남아있는 현상을 없애버려요. 네. 네. 스트라이크. 장석창 팀은 지금 뭐 거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장석창 선수가 신혜진 선수의 스트라이크에 더블을 연결해주면서 네. 결국적으로 현재까지 만약에 더 이상 스트라이크 안 나온다 할지라도 스페어 처리만 된다면 220점대를 확보하고 있어요. 네. 네. 자, 이인옥 선수. 7번 스트라이크예요. 네. 자, 더블까지 이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6프레임에 홍성호 선수의 스플릿이 상당히 아깝네요. 네. 이렇게 되면 4개의 스트라이크, 4인으로가 연결되면서 210점대를 만들어갈 수가 있었거든요. 네. 이인옥 선수가요, 사실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선희 선수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절친한 친구예요. 그렇군요. 네. 또 볼링 실력도 좀 함께 더욱더 네. 향상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와. 자, 로젠마 선수. 로젠마 선수 아주 얇게 입사가 됐는데, 네, 아주 좋아요. 네. 자, 노젠마 선수 얇게 좀 입사가 된 행운의 스트라이크 터키로 연결하면서 네. 거의 이 경기에 종지부를 찍지 않나 이런 마음 좀 생각이 드네요. 홍성호 선수. 자, 이번에도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번부터 좀 터키를 기록해서 스트라이킹 아웃까지만 해도 214점까지 가능했는데요. 네. 자, 이젠 뭐 승부가 완전히 한쪽으로 기울어 버렸네요. 네, 2번, 7번, 8번 핀 남아 있는데요. 2번 핀의 오른쪽 부분을 한 2분의 1 정도 가격을 하면서 정확히 예 얘기를 하자마자 정확히 쉽지 않은 핀이었거든요. 네, 저거는요 입사 각도도 있어야 되고 회전력도 있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고 직진 상태에서 맞게 되면은 뒤에 있는 8번이 해결이 안 되거든요. 네. 장석창 팀의 신혜진 선수. 깔끔하게. 네. 와, 자, 초반 1, 2, 3프레임 터키 이어서 지금 후반에 4개 연속 스트라이크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뭐 갤러리들 응원도 많이 하고 네 프로 선수도 같이 응원하고 있네요. 네. 네. 자, 장석창, 노젠마, 신혜진 팀 이렇게 딱 팀을 구성을 해서 믹스트리오 네. 대회마다 나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장석창 선수가 팀의 분위기를 잡아주고 네. 거기에 또 어떠한 결정구는 또 신혜진 선수가 만들어주고 아주 그리고 또 거기다 간간이 노젠마 선수가 스트라이크를 연결하면서 연속 스트라이크 만들어주지 않습니까? 네. 아주 뭐. 자, 이문기 선수. 이문기 선수가 첫 경기에서는 참 컨디션이 좋았는데 약간 네. 이번 경기에서는 스트라이크가 좀 늦게 터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조금 이제 주행 곡선이 약간 우측으로 좌측으로 차이가 나면서 지금 정확한 입사가 약간씩 제가 아주 뭐 수치로 얘기하면 반보드 정도 두껍게 입사가 되면서 4번이 남고하는 순간이 있었어요. 네. 10번 핀. 오늘 뭐 이문기 선수 팀이 못했다기보다는 네. 상대방 팀이 너무나 완벽한 호흡을 보여줬습니다.
아주 오늘 뭐 어떤 승부보다도 서로 프로와 아마추어 화합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즐기는 볼링이 된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아마추어 선수들이 TV에 첫 출전을 하다 보니까 많이 긴장한 모습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181점으로 이문기 팀 먼저 경기 끝냈고요. 현재 장석창 팀의 마지막 10프레임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10프레임 승부는 완벽하게 결정이 됐고요. 네. 장석창 선수 편안한 마음으로 투구하면 되겠죠. 마지막 10프레임 첫 번째 투구. 이번에도 스트라이크네요. 네. 와, 자, 믹스트리오 경기에서 지금 총 8개 스트라이크인데요. 이런 네. 기록이 흔치가 않습니다. 뭐 거꾸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까지 10번 투구를 했는데 2번 빼놓고 다 스트라이크예요. 네. 네. 와, 자, 대단한 오늘 기록을 내고 있는 장석창 팀. 네. 지금 그렇지만 상대 팀인 이문기 팀들도 상당히 잘해줬어요. 어떻게 보면은 점수는 뭐 많이 나진 않았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팀의 분위기를 또 이문기 선수가 잘 이끌었지 않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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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는 스플릿이네요. 4번, 10번. 자, 지금 뭐 일단 승부는 결정이 났기 네. 때문에 이제 편안한 마음으로 투구를 한 것이 네, 4번, 10번 스플릿. 네. 4번 핀의 왼쪽을 얇게 공략을 해야죠. 네. 팬 서비스로 한번 시도는 해보겠죠. 아깝습니다. 네. 자, 너무 얇게 시도를 했네요. 자, 253점으로 경기를 끝냈습니다. 253점 대 181점. 장석상 팀이 이문기 팀을 꺾고 제8회 에보네트컵 믹스트리오 우승을 차지합니다. 프로암 믹스트리오 시상은 한국 프로볼링협회. 상당히 기뻐하고 있는.